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증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의 대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임금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소멸시효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 증명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임금 체불액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벌금만 납부하고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체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나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채권 보장 제도에 근거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도산 대지급금은 퇴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 파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별됩니다. 법정 파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해당 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하였음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사자, 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도산 대지급금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임금 체불 판단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의 진정 제기 절차를 거쳐 임금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등은 도산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에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